1일마다 하나씩 바꿔야 돼요. 1일 지나면 껌이 불덩이가 돼요. 아, 좀 깜짝이야. 턱 알베겨요. 네, 한 5분도 붙일 거예요. 그, 그죠? 그치. 턱 뛰드신 거예요? 네. 요즘 제가 저, 곧 있으면 군대 가니까. 저 많이 해주셨다고 하시던데. 조언이요? 네. 이거? 그 카메라에 딱 거짓말을 해. 어, 가봐. 이랬잖아. 아, 그거는. 어, 가봐.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? 조준아. 이 남자들이랑 다 알만한 거죠. 가서 이제 사회에 좀 단절되고. 승규 보러 가야죠. 어, 박승규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해요.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. 진짜로 지겨워. 형 감이 좋습니다. 내가 감이 좋은데 지가 무슨 상관이야. 혜승이한테 미리 얘기해놨어요. 다 전화하지 말라고. 귀찮으니까. 보고 싶긴 한데 전화 오니까 귀찮더라고. 그러니까 승규, 아, 이것도 내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. 스파이크? 아, 승규가 뭐 신발도 없다 그래가지고. 아, 원성이 형 침대를 스파이크랑 운동화랑 보내주고 다 챙겨주시거든. 내가 중국에 안 신고 왔어. 이럴 때 하라고. 그니까 저도 원성이 형이 스파이크랑 방망이 주셨어. 내가 너 괜히 준 줄 알아? 이런 거 하라고 준 거야. 성규랑 내가 다 줬는데. 원숙이 형이 진짜 많이 챙겨주세요. 배트 가져와야 되겠다. 형님 후배들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. 많이 챙겨야 돼. 많이 챙겨야 잘 베풀어야 많이 들어오죠. 아, 이거예요 주신 게? 네. 마르치 비싼 거. 짜리 한 자루 마르치 PPL 버릇. 좋았어. 이거 인생 빨리 다녀오겠습니다. 잘 갔다 오고 가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. 안 갔으면 좋겠어요. 뒤에 수발 들 애가 없어요. 저 논산 데려다 주세요. 야구 안 해? 나?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이야. 미안해. 다시 연락하겠습니다. 하지 말라고. 연락하겠습니다. 하지 마. 진짜 진심이야.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하지 마. 맨날 영통할 거예요. 박승규랑. 진짜 하지 마. 바로 차단이야. 진짜로. 진짜로. 말은 이렇게 하시고 좋아하십니다. 승규한테 물어봐. 내가 욕 얼마나 했는지. 진심으로 얘기했어요. 진짜. 하지 말라고. 자, 하나, 둘, 셋! 아유. 감사합니다.
있어. 더 많이 돌려줘. 우리